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그리고 노래까지 맡은 문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정가의 밤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최하는 곳이 두 곳인데요. 서울 가악회와 한국 정가단입니다. 서울 가악회는 사실 오늘 이제 그 서울 가악회의 모체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1994년도에 이 서울 가악회 창단 연주회가 시작된 이래 한 10여 년간은 매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이끌고 계셨고 지금은 명예 보유자시지만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가사 예능 보유자로 계셨던 이한교 선생님께서 창단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90이 넘으셔서 활동을 전혀 못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오셨지만 오늘 그러한 이 양자 교자 우리 지금 명예 보유자로 계신 선생님들의 다 제자들로서 모인 곳이고요. 한국 정가단은 그러한 제자 중에 올해 선생님께서 명예 보유자로 후퇴하시고 새로이 예능 보유자가 되신 이준하 선생님이 이끄는 한국 정가단이 되어서 겸사겸사 의의가 있어서 이렇게 공동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조 내고 그리고 시창 시조에 속하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가는 시창 한 곡 그리고 가사 다섯 곡 가곡 다섯 곡의 순서로 그래서 제법 총 15곡이라 굉장히 좀 오늘 좀 각오를 하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각오를 하시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첫 자리 시조부터 시작하겠는데 처음에 우조 시조 지방에서 그냥 우시조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우조격의 평시조라고 해서 우조평시조 또는 우평시조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시조인데요. 이 곡은 제가 들을 때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난초의 그윽한 향기를 뿜는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각시조는 사실 이 서울 소위 경제시조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시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부를 이 각시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 전국에 많은 시조 애호가를 배출한 장본인이시기도 한 성안이라는 호를 쓰신 정경태 선생님께서 전주에 있던 우송여관이라고 그래서 주시성을 가져서 주우송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배워서 오늘날 향제에서는 이 각시조를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소정이라고 호를 쓴 박기옥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걸 이한교 선생님께서 체보하셔서 그것이 오늘날 전수가 이쪽 우리 서울가학에서도 하게 된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허리 시조는 평시조와 같은데 잠깐 중간에 살짝 높은 음으로 드러낸 데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조로서는 사설지름 시조인데 사설지름 시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경제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향제식으로 불러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창 한시를 읊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곡 시난간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조 반주로는 대금의 이승엽 선생님, 피리 김철, 검은고의 박지현, 장구의 홍창남, 태금의 프로그램에는 류은정으로 되어 있는데 모친상을 당하셔서 오늘 부득이 이따 원래 가곡창에서만 반주를 하시기로 한 류은혜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원래 시조 반주는 검고나 갈금 같은 현악기는 안 들어가는데 오늘 특별히 검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창자는 곡목 순서대로 보면 송규정, 저, 이준아, 김경은, 홍현수님이 각각 수고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우조시조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월정
영원한